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 속죄제의 규례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레위기 6장의 25절에서 29절은 속죄제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4장에 5장에 말했으면서 또 6장에 다르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각각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들이 4장, 5장, 6장 이렇게 다르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속죄제 제물에 접촉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속죄제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거는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알게 하는 것이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죄제 제물이 거룩하니 그 잡는 것도 번제물을 잡는 것을 잡는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 제물로 오셔서 제물로 드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죄 인처럼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죠. 이 속죄제 제물에 접촉한 모든 것이 또 거룩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접촉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제물에 접촉한 자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음을 드러낸 거죠.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곧 거룩한 그릇이고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함을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그릇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지고 거룩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심령일 때에 깨끗하게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에 접촉했다라는 의미는 속죄제 제물의 피뿌림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죄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덮여졌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의로운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와 불법이 상관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는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법과 어둠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냐라고 말한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와 우상하고는 함께 좋아하고 함께 무엇을 연합해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내가 만약에 벨리알이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내 심령 안에 불법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로. 아멘. 그래서 속죄 제물의 그 닦기만 해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세상의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과 절대 동업하면 안 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도 안 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과 사단의 영은 함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동업하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 많이 봐요. 결국은 그 안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같다면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주인이 다르면 다른 뜻, 다른 마음,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절대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에 주인이 둘이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한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물주인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면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육적인 생각, 그것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육을 따라 살던 더러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해라라는 말이죠. 이 속죄제물에 닿은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제물에 닿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나의 인생을 살 때 나는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나는 육적인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속죄제물과 다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피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혹 더러운 것을 발견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제물의 고기를 삶은 토기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 그릇은 물에 씻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6장 28절 우리가 봉독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토기를 깨뜨리는 것, 이 토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날마다 죽어야 되냐 하면 그의 육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날마다 그가 죽는 이유는 그 육체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야지만 육이 죽어야 영이 나타나고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인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도, 말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담을고 그 심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육체는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죄성인 정욕, 죄성인 탐욕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못 박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기 그릇은 물에 씻으라고 합니다. 유기 그릇은 뭐가 달라요? 토기 그릇하고 유기 그릇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유기 그릇은 코팅을 했어요. 거기다가 토기 그릇은 불에 그냥 구워서만 나온 거예요. 유기 그릇은 그 위에다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인데 유기 그릇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연단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성령의 옷을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고기를 삶았을 때에도 물에 씻는 것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레 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성이 드러나서 더러워진다 할 때 부정한 것을 닿아서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속죄제물은 거룩한 것이지만 사실상 속죄제물은 부정한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의 고기를 삶은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또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들은 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려진 것이지만 이미 그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전가시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어져서 부정한 것이 닿은 것은 육체가 부정한 것과 하나가 됐든 깨트려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코팅을 한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혹 내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어떤 부정한 것을 닿았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자 우리가 분을 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는 것을 다 회개해서 없애야 되고 누구와 다툼이 있을 때는 가서 사과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정한 것에 닿은 걸 말하고 있죠. 그 부정한 것을 닿았을 때에 말씀 앞에 반드시 회개함으로 씻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집니다.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리한 말씀으로 검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심령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머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의 도리를 다시 굳게 잡고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물의 고기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아무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그걸 반드시 먹으라고 26절에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 즉 회막들 첫 번째 안뜰로 들어가는 문 안이 들어있는 곳이 회막이에요. 그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회막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또 제사장인 남자들은 모두 그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건 맞습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먹되 어디서 먹느냐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공부했죠. 회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막이고 우리도 성막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막이고 예수님이 성막이고 이 두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회막 안에 거하는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제물로 드려주신 속죄제의 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어떤 자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그 사건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남의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 네, 압니다. 그 얘기 교회 가면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알면 그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가 오늘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막 안에서지 회막 밖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지 않죠.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것이 돼서 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내가 먹을 수 있으려면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만인 제사장이 아니란 이야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만이 제사장인 거예요. 회막 안에 거하는 자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들을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설교가 넘쳐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도 만약에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건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취한 거인 거예요. 지식으로 취한 것을 히브리 말에서 야다,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 안 합니다. 그건 그냥 들은 거지. 쉐마라는 단어도 거기에 사용 안 해요. 그냥 들은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릭 말에서는 포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냥 소리로 들려서 아무 생명이 없는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런가 보다 하는 거는 폰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레마로 받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받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레마로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심령 안에서는 살아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아는 건 많은데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 안에서 제사장만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은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준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먹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마음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생기고 짓눌렸던 심령이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회막 안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복종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죠. 내가 평강을 모른다면 평강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하게 해서 우리로 온유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준비가 되어지는 자는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자죠.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떳떳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역사 속에는 나오지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속죄제물에 예수님 죽으셨어.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피를 가지고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라고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 중에서 많은 속죄제 제물이 드려지죠. 그 중에서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지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드려진 속죄 제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야 합니다. 그 고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했고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살라 태워져야 합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하신 말씀이죠. 30절은 안 읽었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절대로 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욕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 혈과 육체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썩는 것입니다. 오직 썩지 아니하는 것, 내 영혼, 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영혼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육체, 혈과 육은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드릴 때 회막 바깥에서 다 불살라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도 상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생각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힌 자로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 육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속건제 규례는 속죄제와 같아요. 레위기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 모든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들은 속죄제 규례와 똑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목제의 규례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규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 화목제는 감사 제물이라는 것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레위기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이야기를 레위기 7장에 별도로 다시 하면서 그 화목제에 감사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물은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감사제물은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교병으로 드려지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감사제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교병으로 드려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럴 때는 무교병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교병으로도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교병으로 드려지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드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유교병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게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그 일을 할 때에 다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유교병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너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한테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또한 나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속죄 제물도 갖고 나오고 감사의 예물도 가지고 나오고 십의 일도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데 그 등급이 있어요. 왜 속죄 제물도 여러 등급을 줬냐 하면 내가 제물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내 믿음을 감사의 예물, 내 믿음 안에서 속죄의 예물, 화목의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죠.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 제물로 세 번째 드리는 그날에 고기를 먹고 감사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조금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레위기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감사는 감사를 느끼는 그 날에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화목해 하신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은혜를 내가 아는 자라면 매일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감사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감사한 일이 있고 감사함을 느낄 때 그날 그날 바로바로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 감사한 것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 그 고기는 그날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날 먹고 하나 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 네 번째로 레위기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기서 서원이나 자원은 누가 서원제물이 되고 자원제물이냐, 이것도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인데 그 제물은 이미 서원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서원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렸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자원 예물로 드려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진 자였었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튿날까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3일째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살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서원할 때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신명기 할 때 했는데, 내가 서원을 했어도 만약에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서원한 게 되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어지고, 또 자식이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효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서원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원하여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지정하시고 세운 직분의 자리에는 내 스스로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권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어제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이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게 거제예요.
그래서 올려드린다 해서 거라는 단어를 써요. 거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 거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막을 위해서나 제사장들에게 가져온 예물이 되어져요. 너무나 기뻐서, 은혜 받은 게 기뻐서 가져온 재물은 거제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재물들 드리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기뻐서 드린 것도 감사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의 예물과 거제를 별도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내게 가져오라 할 때 그 기쁨 마음으로 갖고 오는 그 예물이 거제입니다. 근데 그 거제가 돈으로 환산해서 할 때는 성소의 세겔 반세겔을 내고 한 세겔은 20게라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때 가져온 게 성막을 지을 때 가져오는 실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거둬들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은 건축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게 하실 때도 있죠. 성막은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어떤 사람을 갑자기 주님이 너 저 사람에게 얼마를 갖다 줘 이런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 간증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한 돈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냐 그러니까 전화번호까지 주님이 가르쳐주셨대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갖다 그 사람에게 보내라. 근데 그 돈이 결혼을 하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었대요. 이런 돈이 거제예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내어놔야 돼. 그것이 내 결혼자금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거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거제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는 것들은 쓰임을 받겠지만 그냥 거제로 드려진 것들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건 전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 중에 거제로서 이것이 요제로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초실절날 첫 이삭을 드릴 때 요제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부활할 때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돌이 굴러 무덤에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많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 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제물은 제사장에 따른 일반인에게 출가를 하면 그 거제 성물은 못 먹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2절 말씀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거제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정한 자가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의 고기를 혹시라도 부정한 가운데 먹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공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절대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도 끊어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회개하고 먹어야 되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화제로 드려지는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자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자, 레위기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령을 거스리면 반드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제로 드려진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다 태워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은 절대로 거역해도 안 되고 성령이 내게 시키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속죄제와 화목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할 것과 주님 안에서 거제로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하신 거라면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제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나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져 드려져야 될 것은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도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씻은 후에 그것을 가까이 해야지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으면 이스라엘에게 끊쳐진 것처럼 우리 심령은 늘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되어진 자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사법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 중에서도 또 거제라는 것이 있고 화제라는 것이 있고 요제라는 것이 있고 하나하나 이 모든 제사법이 담겨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 이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케 하신 단 하나의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성령을 회방치도 말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